이재명은 가짜 교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제로 고소당한 상태. 어머니 권사, 아내도 오래전부터 독실한 성도, 분당 우리 교회 측은 최근 10년간 출석 없어 재적 상태라고 공표. 이찬수 목사, 2021년 5월 설교에서 이재명이 우리 교회의 장로라며 우리 교회를 좌파교회로 매도하는 것에 대하여 이재명은 이 교회의 교인이 아니라고 직접 이 사실을 공표. 국가조찬기도회에서의 이재명의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일 제53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분당 우리 교회 담임 이찬수 목사를 거론했다. 이재명은 이날 인사말에서 지난해 돌아가신 제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아내도 아주 오래 전부터 교회에 반주를 했던 독실한 성도여서 저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우리 주님 모시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최근 10년간 분당 우리 교회에 출석한 적이 없어 재적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 후보는 과거 2010년 성남시장 취임 당시 교계 인사들과 함께 이재명 집사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고 이후 교회의 집사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예배를 주최했던 성남시 기독교연합회 당시 한 임원은 2020년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지사가 기독교인이고 분당 우리 교회의 집사라고 들어서 당연히 그런 줄 알았을 뿐 확인한 적은 없다고 했다. 2020년 3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명분으로 종교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하자 기독교계에서는 어떻게 교회의 집사가 이럴 수 있느냐, 진짜 집사 맞느냐는 반발과 의문이 제기됐다. 크리스찬 투데이 신문사는 이 후보 측에 이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에 그는 자신이 분당 우리 교회의 집사가 맞지만 정식 집사는 아니라고 답했다. 당시에도 분당 우리 교회 측은 이 후보에 대해 2009년 이후 선거 때를 제외하면 교회에 출석한 일이 없고 집사 임명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물론 그가 비록 교회에 10년 이상 출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여전히 분당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나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선거 유세 기간 중에는 광주 양림교회와 정읍 성광교회 등에 직접 참석해 현장 예배를 드렸다. 이와 관련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는 지난 5월 2일 주일 설교에서 성도들에게 이재명 후보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사실을 알린 적이 있다. 그는 당시 개인 이름 거론이 부담되지만 바로잡고자 한다. 대선을 앞두고 집요하게 가짜로 공격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며 어떤 사람들이 벌써 이재명 지사가 분당 우리 교회 장로라고 공격한다. 이 분이 우리 교회를 떠난 지 10년 가까이 됐다고 말했다. 이 찬수 목사는 가슴 아픈 것이 우리 교회에 다닐 때 초신자였다. 복음에 대한 소개가 필요한 분이었다. 그런데 장로라니 만날 수도 없고 한 번씩 마음에 기도가 나온다. 어느 교회든 좋은 교회를 출석하시길 바란다라며 저희 교회에는 보수 정당에서 의원 하신 분도 계시고 시의원도 여러 분 계신다. 그리고 진보 정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구분해본 적이 없다. 담임 목사인 제 눈에는 둘 중 하나라며 초신자라면 복음을 잘 전해 예수 믿게 해야겠다. 오래 잘 믿는 중직자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찬수 목사는 그러다 보니 저는 누구를 지지한다, 어떤 성향이다, 일절 밝히지 않는다. 우리 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다며 그러니 이쪽 저쪽에서 부작용을 경험했다. 보수 정권 시절에는 보수 목회자라서 교회에 못 있겠다고 몇 가정이 떠났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까 완전 정반대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찬수 목사는 이런 것들을 다루는 뭐 이단 그룹이 있다고 누가 제보해 줬다. 깜짝 놀랄 숫자였는데 확인하지 않았기에 숫자를 밝히진 않겠다며 분당 우리 교회와 저를 좌파 교회라느니 이념에 찌든 좌파 목사라고 믿는 사람은 전체로 보면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심각하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한 사람 철학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찬수 목사는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한 영혼, 때로는 귀신 들린 한 영혼까지 건지시려고 주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며 이것을 공식 거론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분당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찬수 목사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이념의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